어제 10월 29일 토요일 발생한 한국 충북 괴산 지진으로 인해서 인근에 있는 이 괴산 댐에 붕괴 가능성을 전문가들이 경고를 하면서 괴산 댐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괴산 댐은 1952년에 착공해서 1957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 괴산 댐은 순수한 국내 기술진의 조사, 계획, 설계, 시공으로 이루어진 최초의 이 발전 전용 댐입니다. 한편 어제 10월 29일 발생한 한국 충북 괴산에서의 강진으로 인해서 경기도에서도 집이 흔들렸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서울에서도 지진 감지를 느꼈다는 글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 괴산군 지진으로 인하여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폭탄 터지는 소리에 전쟁이 난줄 알았다. 침대가 흔들려서 몸에 소름이 돋았다. 운전 중인데 자동차가 심하게 흔들렸다. 공군 비행 훈련하는 줄 알았다는 등의 체험담이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이번 충북 괴산 지진에 대하여 이두 가지를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그첫 번째는 왜 10월 29일이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대부분의 대지진들은 화산 폭발과 군발 지진 그리고 과거에 발생한 대지진의 시기와 가까운 시기에 발생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분들은 한국의 지진에 대하여 영남권에 지진이 많다고 생각하고 계셨을 것이고 통계를 또 봐도 올해 10월 30일 일요일 현재까지의 지진이 영남권에서 34%가 발생을 해서 영남권 지진이 확실히 많은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포항과 경주 지진 이후에 북서쪽 방향에 응력이 쌓였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 응력이라는 것은 땅 속에서 단층을 밀어서 지진을 일으키는 힘을 뜻합니다. 포항과 경주 지진 이후에 북서쪽 방향으로 응력이 많이 쌓였다고 보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었는데, 이번에 충북 괴산 지역이 지진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지는 모양새입니다. 두 번째는 어느 지역의 화산들이 현재 폭발하고 있느냐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 이 불의 고리에 속한 이웃나라 일본의 지진과 화산 폭발 상황을 매일같이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지난 2005년 3월 부산 인근의 일본 큐슈 후쿠오카 앞바다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후쿠오카 강진이 발생을 하면서 판이 수직으로 이동했다면 쓰나미가 부산으로 20분에서 30분 내에 도착을 했었을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지진은 절대로 남의 나라 일이 아닙니다. 다행히 2005년 3월 일본 후쿠오카에서의 규모 7.0의 강진은 이 판이 수평으로 이동을 하면서 부산에 피해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일본 서해안에서의 강진은 부산이나 울산, 남해안에 쓰나미 피해를 줄 수가 있는 한국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지역입니다. 또한 일본 서해안에서의 지진과 화산 폭발 이외에도 이 태풍에 의한 해일 피해도 우리는 대비해야 합니다. 최근 이 기후 변화로 인하여 지구 온난화는 얼마 전에 그 태풍 힘남노와 같은 엄청난 슈퍼 태풍을 만들고 있으며 현재 이제 곧 11월에도 태풍이 북상할 수가 있다고 우리가 그런 걱정을 한국과 일본은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을 해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강진이 발생한 충북 괴산 지역은 세종시가 이 지차구로 가깝기 때문에 만약에
세종시에서 추가적인 강진이 이후에 발생을 해서 큰 피해가 이 세종시에 만약에 발생할 경우에는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행정수도이고 이미 대한민국의 상당수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을 완료하였기에 만약에 괴산 이 지척에 위치한 세종시에서 이 추가적인 강진이 발생을 하여 큰 피해가 발생할 경우라면은 이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제2집무실의 건립이 확정이 이미 된 상황으로 행정수도인 세종시가 지진으로 마비될 경우에는 이 대한민국 전체의 행정력이 마비가 될 수도 있는 최대의 위기 상황에 우리가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